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a sati sato. 글쎄, 그 퀘스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저는 그게 궁금함, 관심, 관심, 알고 싶음. 근데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고 싶은 욕망은 아니에요. 늘 궁금증을 들고 다니는데 그게 저는 어떻게 이해되느냐면 그게 위리하고 그게 사띠고 그렇게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궁금증을 뒤에서 달고 다니는 그게 저는 수행하는 힘이거든요. 그게 수행하는 힘이에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그 힘이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전에 제가 사띠가 수행한다는 게 아니고 이 궁금함이 위리한 것 같아요. 이 궁금함이 늘 자리에 앉게 하고 걷게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고 캐스 마크. 근데 이 캐스 마크는 하나를 이해했다 싶어도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예. 네, 그걸 말씀하신 게 그게 맞구나 하는 이해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스님 어제 말씀 말하는 궁금함이 상당히 풀렸는데 그 마음도 명색이다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을 말씀하세요? 그게 드러나 있는 마음. 아는 마음. 아는 마음. 우리가 눈으로 드러나. 흔히 이제 명색은 이제 색성향 및 촉을 이제 명색이라 하고 그거는 이제 그냥 마음에 명색인 거기는 색이 없잖아요. 드러나 있는 거에서는. 단지 그냥 생각이라고 보시면 저는 그 이걸 보면서도 이 대상 아는 마음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이상하다 이걸 보면서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 이건 도저히 알 수 없는 건데 왜 안다고 나는 믿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늘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관찰이 되면서 이거 없는데 마음은 있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제 이제 상당히 좀 해결되었습니다. 알을 당한다는 성질의 시계 그런 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가 많은 퀘션만큼의 해결이 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 어제 스님하고도 촉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스님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촉은 알 수가 없다. 부딪히는 순간에 촉수가 함께 있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늘 대상이 부딪혔을 때 느낌이 탁 일어난다는 이해는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 느낌이 아주 부드럽고 깨끗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 마음이 계속 깨끗해져요. 오케이. 깨끗해지고 대상 마음이 진행이 안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 마음이 저는 깨끗해진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게 우빼가로 가득 찬 상황. 촉수가 있을 때 더 이상 넘어가지 않을 때. 근데 그 깨끗해지는 그거 있었는데 그러면 그 어쨌거나 부딪히는 그 순간에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부딪히고 생겨나는 거는 이미 그걸 보는 순간에 촉은 이미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그걸 촉이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겠죠. 느낌이라고 불러도 상관없고 수라고 해도 그러니까 촉이 먼저냐 수냐 먼저냐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촉만 있으면 이 촉 자체만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것을 뭔가 받아들여야만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이제 수 외단화의 작용인데 그래서 둘은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다 수가 일어나서 촉이 이렇게 있다. 촉이 있으니까 수가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촉수라고는 해 있지만 그래서 촉수는 항상 함께 있어요. 명과 색이 이렇게 함께 있듯이. 네, 그래서 그것을 뭐 촉이라 이름 붙이든 외단화라고 이름 붙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뭔가 드러났다고 하면 빤야띠라고 했어요. 예? 그죠? 분명히 빠라마타는 그렇게 하는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가 미세하게 이거보다 더 미세한 게 빠라마타다 나 빠라마타 봤다 그거는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
드러나는 걸 대상으로 보면서 드러나기 이전 거를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드러나게끔 하는 것. 그거를 이해를 하는 거죠. 오케이. 예.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빠라마타는 이해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드러나는 그 대상을 보지를 못하면 그걸 드러나게 하게끔 했는 그 작용이 있음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작용이 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빠라마타에 대한 상당한 그 오해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조금 이해를 하고 대부분이 그래요. 저도 그거에서 많이 헤맸어요. 어쩔 때는 한 이마만큼 뭔가 깨끗한 게 느껴지고 그러면. 어쩔 땐 이마는 둘은 분명히 성질은 같은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뭘 빠라마타로 할 거야? 그러다 한번 더 줄여봤어요. 만약에 정말 삼화돼가지고서 더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더 줄어들면 어떻게 되지? 그럼 도대체 뭐가 빠라마타야? 가만히 생각해 본 게 받아들이는 것들하고 그리고 뒤에 그 작용. 근데 요거는 결국 우리는 어쨌거나 이해만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봐야 결국 그러니까 그거라도 봐야 그것만큼이라도 봐야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오 빠라마타 오 내가 진짜 저거 만들어내네 이게 어떻게 그게 안 되겠어요. 네. 그나마 그런 거라도 관찰이 돼야만 이해할 수 있죠. 그나마.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늘 그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대상을 부딪혔을 때 그 일어나는 그 깨끗한 느낌. 그 느낌 마음을 편하게 느낄 바람 못한가? 그러니까 그 편안함이 거기 있어요. 보는 쪽에 있어요. 네. 근데 왜 계속 얘기할 때 요걸 중점을 두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의문이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 스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정멸할 때 멸하는 거. 그 멸하는 거는 그 알 수 없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죠. 알 수 없다 하셨잖아요. 근데 알 수는 없는데 멸했다가 새로 생겼을 때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요 생기는 걸 통해서 여기 없었으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시계 그러니까는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전제로 깔고 가야 돼요.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는데? 그럼 왜 그게 찰나생 찰나멸이야? 라고 이제 또 반문이 나와야죠. 근데 대상을 보니까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보니까. 대상을 보니까. 대상은 관찰이 되잖아요. 찰나생 찰나멸. 그렇지 않아요? 뒤에는 항상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요걸 보고 우리는 이것도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얘가 항상 하지 않다라는 사실 또한. 그게 비추는 거니까. 비추는 거니까. 지어내는 거니까. 거울도 그런 오케이 거울 비추는 거. 아 이게 찰나생 찰나멸 하는 거를 보면서 그것 또한 예. 오케이 그렇게 될 수밖에 그러니까 마음이 지어내는 그 사실을 뭐라고 그럴까 이해할 수밖에 없죠. 지어내니까는 결국 마음 또 작용 또한 찰나생 찰나멸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마음이든 뭐든. 여기 항상 한다 그러면은 그럼 이제 힌두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부처님도 진화를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뭐라 그럴까 말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도 말이 돼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불교 불자라면 어쨌거나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거를 전제로 가져가야 돼요. 전제로. 그게 전제군요. 왜냐하면 이제 그 미얀마 아라한의 수행에서 그 김정배 씨인가 그 최종미 씨가 번역한 강종미. 강종미. 이제 그 한 10분 미얀마 아라한 분들 하는데 그 메인 내용이 제가 딱 한번 읽어보니까 생각 하는 것을 이제 본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분들 아라한이니까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생멸생멸한 걸 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지거든요. 이게 예, 거기서 좀 많이 걸리죠. 걸려 넘어지죠. 그러니까 생멸을 본다고 이제 자신이 생멸을 봤다라고
그걸 관찰해요. 되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고요. 이게 경에서도 조금 부처님을 뭐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경의 내용이 그래요. 형성되어진 것은 항상하지 않다. 그렇죠. 형성되어진 것은 뭐겠어요? 저 색상행 미촉법에 다 형성되어진 거예요. 네. 네. 일체가. 그게 항상하지 않대요. 그래서 괴로움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아래요. 이걸 읽으면서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쭉 수행하면서 형성되어진 것에 포커스가 안 가더라고요. 형성시키는 것에 포커스가 가지.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찾아볼게라고 거금 12만 원인 가지고 빨려 사전을 샀어요. 쌍카라가 도대체 뭐라고 돼 있는가. 근데 형성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형성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성되어진 것, 뭐 형성,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지. 네. 그래서 사성제도 마찬가지예요. 고, 두카. 이게 결국 그거예요. 실체로 보면 두카예요. 아, 이게 다 실체 하는구나. 그러고 하면 두카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 고의 원인은 뭐예요? 집이에요. 집의 원인은 가래. 가래의 원인은 무명이란 말. 결국 무명이 그 두카를 실체화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따지고 본 게 이 본래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본래 두카는 없어요. 본래.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무고지멸도라고 나와요. 본래 이게 두카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없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냥 그러니까 이해로서 벗어나는 거지 뭔가 자 실체가 두카가 있어 내가 이걸 사라지게 할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야. 본래 이게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 그게 두카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그게 멸도니까. 그게 멸이요. 그 이해가 결국 멸이라니까. 제가 어제 스님하고 고집 고고 그럼 멸도가 뭘까 하는데 고고 고집을 이해하는 거 멸도 멸 함께 고를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 세 개가 다 풀려요. 없는 걸 있다라고 착각하는 고거를 이해를 해버리면 멸도는 그냥 그러니까 어리석음만 사라지는 거지. 어리석음이 사라지면서 그 사라진 자리에 이제 뭐 명, 뭐 빛, 뭐 광명, 뭐 많죠 표현이야. 고개 자리하는 거지. 이런 뭔가 막 대상이 사라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오. 대상이 뭐 생멸 안 해. 그냥 똑같이 살아가. 허나 지혜로서 실체가 없다라는 거 보면 이게 자체가 멸이라고요. 사람들은 막 그 대상에 대해서 막 더 미세하게 보려고 막 용을 쓴단 말이요. 그것도 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걸 통해서 이제 이해력은 더 깊어지게 하는 거는 뭐 부정할 수는 없죠. 단지 결국은 하여튼 간에 이해, 지혜 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 사마디 상태, 고요해, 막 요 상태를 즐기는 것보다 아는 만 그 상태 있는 것보다 보는 줄 알 때 훨씬 막 깨어나잖아요. 그 상태보다 지혜가 있으면 더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런 사마디 상태가 없더라도 막 공간성 이런 거 필요가 없. 어제 이후로 그런 거 필요 없지 않아요? 훨씬 근데 자유롭잖아요. 저는 저 아는 마음 그다음에 암 이거 다 놓았어요. 나도 그래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 게 이해가 되면 이미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 네, 이미 그걸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반야되고 오케이. 이걸 만들어냈다고 이해를 해버리면 놓아버려. 놓아버려. 근데 놓아버린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 그래 있어요. 그냥 알고서 그냥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 도구로 쓰는 거다. 근데 뭐 저는 이제 이해를 도구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이해를 잊지 않는 게 이제 진짜 사띠요. 그 이해를 잊지 않는 게. 그게 참 어제 너무나 어메이징해서 삼배를 넙죽 하시대. 삼 한번 할 때마다 곱하기 빼들어. 왜냐하면 너무나 3천배 해야 되겠다. 야. 그동안 갖고 있던 질문들이 의문이 있었거든요. 관찰은 하는데 너무 궁금한데 이게 뭘까. 근데 그거를 이제 스님한테 그냥 질문을 던졌는데 아 그 피드백이 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혼자 이를 경험을 하고 혼자 생각하는 거랑 근데 이 경험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뭐라 그래도 맞다라는 생각 확신은 있어요. 근데 옆에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니까
어, 이건 너무 맞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아, 이거, 이게, 그, 직성도 내가 이걸 꾸준히 갖고 계속 유지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이걸 계속 만들어내는구나. 이걸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만들어내고, 만들어내고, 그 100년 만들어내면 또 거기에 또 그거는 계속 잡고 있는 건데. 그나마 알고를 잡고 있는 것도. 그거 잡고 있는 건데 그럴 필요가 있나? 잠시만. 그렇게 이제 오해하신다니까요. 지금은 하셔야 된다니까. 제가 취할 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목회, 목회. 이해가 목회돼 있어요. 예. 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놓아진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툭 놓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그렇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놓아지니까 놓아지는 건데. 이해가 곧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훨씬 더 부드러워요. 아니, 그렇게. 그냥 막 살아가요. 살아가면서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다 통과가지고 이러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있는 거구나. 있는 거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그냥 네. 항상 잊지 않는 게 수행이란 말이요. 이해를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뭘 하는 게 이게 이상한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자유롭다. 너는 자유롭다. 심지어는 어떠냐면 자선하는 것도 되게 웃겨요. 응,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자선하지 말라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얘기인 거고. 근데 스스로 안 할 수 있어요. 어, 스스로. 근데 이제 만약에 의자 이제 아까 의자 치우더라고. 부처님께서도 자선하셨어요. 이제 그 맛이 또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한 거예요. 어색해요. 그 여야 선생님 여야는 표현 쓰셨잖아요. 하는 게 어색한 게 그 여야한 거예요. 여야합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반응을 잘 안 해요.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밥 주면 밥 먹고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여야? 아 그래요. 그렇게 알아요. 아, 얘가 그렇게 해? 아 그래요. 여행 내 것도 좀 놔줘. 보살도를 좀 걸어봐.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제가 스님한테 여쭤봤잖아요. 스님 처음 오셨을 때 혼자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스님께서 안 된다 하셨어요. 근데 미얀마 가시기 전에는 이제 스님 혼자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혼자 해나가는 거요. 이러시는데. 아, 근데 제가 보니까, 아, 피드백 오는 사람이 꼭 필요하구나. 근데 단계까지는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의문, 왜 있는데 없는 것으로 보고, 왜 내가 자꾸 착각한다고 이해는 오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내가 잘못 보는 건가? 이걸 보는데, 이건 실체는 없는데, 자꾸 기억으로 나는 인식이 되는데, 인식으로 된다는 건 없다라는 건데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왜 어디 가서 잘 물을 때는 없었고 그러니까 아 그게 맞고 제가 착각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 또 그러셨잖아요. 아 어제 중요한 피드백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선생님이 저기 그 차가 저기 있지만 이 공간에 그 저게 전체로 볼 수는 없는가. 그건 저는 오래전부터 그걸 관찰을 했었거든요. 어 근데 그거에 대한 의문도 틀렸고. 그 부분은 이제 세 분은 저게 뭔 소리요? 차가 저기 있는데 전체 공간으로 볼 수가 없는가? 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게 좀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하고 이해하고 주시면 되니까. 흔히 이제 지금 이 공간 안에 지금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파트를 차지하잖아요. 예. 그죠? 근데 이 한 파트가 전체가 아닐까? 파트가 전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티끌 하나에 전 세계가 다 들었네. 아, 그런 뜻인가요? 네. 그럼 네. 변조 볼 수 있겠네. 의상조사 법성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은 그럼 뭔가? 공간도 이미 생각인 거고, 네. 네, 이것도 생각이에요. 근데
이미 이렇게 다 그동안에 해왔던 게 있어서 이렇게 딱 분리를 시키고 네. 공간 안에 이제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대상은 이미 그 공간 전체를 차지해요. 네. 굳이 따지면 만약에 이제 그걸 실제로 본다고 하면 그 또한 이제 본인 생각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어제 설명. 아, 네. 그 자동차의 전체가 지금 그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간과 자동차를 구별할 건가, 분리를 할 건가. 근데 지금 관찰은 그렇게 돼요, 다들. 근데 이제 그 공간도 본인 생각이라는 그런 이해가 있고, 저 자동차도 본인 생각이라는 이해가 있으면, 아, 저 대상도 분명 이 공간 전체를 차지하는 거지만, 내가 분리시켰을 수도 있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해가 되겠죠. 이게 공간 전체도 생각이니까. 예. 생각. 근데 이제 그 사사나 스님 법문 중에 그런 말씀을 그 하신 적이 있어요. 공간이 시간이요. 어? 시간이 공간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한 번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저 소리가 뭔 소리냐.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생각을. 근데 아, 사람이 죽으면 딱 죽음의 순간에 일생이 촥 펼쳐진다고 하는데 아주 삽시간에 찰나간에 펼쳐진다고 하는데 산사스님이 공간이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그게 그 이 공간 그 시간을 갖다가 공간사가 쫙 뿌려 찰나적으로 이렇게 쫙 뿌려놓는 그 현상이 체험되는 그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사변이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는 예. 아 우선은 거기서 끝인 거예요? 아니요. 그건 사변이잖아요. 아니, 사변 그래서 내가 사변이라고 해요. 내 죽어 이제. 이제 한 번의 체험이 있는 거야 이제 네, 앞으로. 네. 근데 시간 공간이 다 생각이잖아요. 개념이니까. 그 말씀. 네, 그거하고 맥락이 닿는 거죠. 생각이. 네. 근데 이제 수행상에서 공간은 결국 생각과 이게 수행적 말고 물리적에서 이제 공간은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리학자들이. 그러니까 그 공간 뭐 시간은 뭐 거리 뭐 예, 거리 뭐 속도와 이게 연관 뭐 공식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미 그 마음 안에 그러한 공간과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네. 공간도 생각. 거기서 일어나는 시간도 생각이에요. 그거는 시공간 자체가 네. 없어요. 이런 물리적인 네. 시공간 네. 그런 게.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잔디밭에서 이 풀 뽑고 네. 있다가 호미질 하는데 어느 순간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오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그런 체험이 저는 여러 번 있거든요. 오케이. 운전하면서도 앞에 보이는 것들이 싹 이렇게 불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여러 차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나름대로 이게 공간과 시간과 연관돼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 생각이라는 거하고도 연관돼 있지 않은가. 그런 지금 체험되신 게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간을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밖에 있는 공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야? 시야. 예. 그 시야가 그러면은 기준을 회장님을 여기 두고 이 시야 공간을 말씀. 아니요, 그게 없어요. 공간 안에 있는 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따지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어요. 요것만 있어요. 이 공간이 지금 흔히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이 물리적인 공간만을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수행자는 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죠. 같은 걸 보더라도. 그렇죠. 예. 네. 이미 들어와 있는 건 뇌의 작용인 거잖아요. 결국 네. 굳이 표현하고 하자고 하면. 예. 네.
지금 그 상태를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데 수행상에서는 그게 이제 결국 마음 아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예, 아는 마음이라고. 근데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안에서, 마음 안에서.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마음 아니라는 표현도 엄밀히 말하면 잘못됐어요. 그렇죠. 우리는 밖이라는 세상을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알면 이게 이제 무경계라고 해요. 경계가 본래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무경계라는 말이 가장 그 저기 가까운 말 같아요. 예.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각각의 그런 공간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이제 또 착각하죠. 굳이 표현하니까 아, 내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이제 생과 사로 가나?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사마디가 좋으니까 이제 그 상태로 탁 되는 거예요. 뭔가 잔디밭이 탁 들어온 것처럼 느끼고 운전할 때도 탁 들어오는 건데. 근데 본래 그 상태인데 이제 그걸 망각하고 이제 잔디밭이 여기 있고 자든 저기 있고 이제 이렇게 판단했던 그런 생각들이 순간 탁 사라지니까 그 상태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 상태를 보신다고요? 엄밀히 말하면 실제에 가까운 상태. 실제에 가까운 상태. 왜냐하면 그것도 개념이니까. 그보다 더 미세한 걸 경험할 수 있고 더 미세한 걸 경험할 수도 있어요.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하는 것도 어쨌든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100으로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제 회장님이 경험하는 거는 뭐 한 80으로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념화가 이렇게 서서히 줄어드는 거예요. 개념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개념화가 싹 아예 사라져버렸다. 그럼 텅 비었죠. 말 그대로. 없어요. 보이는 것도. 눈은 뜨고 있지만. 들리는 것도 없고. 그 상태가 돼 봐야만이 자, 이제 새로 이제 개념화 시키는 그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싹 사라져 보는 게 수행에 있어서 도움이 돼요. 그걸 무색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무색계라고 해요. 네, 그거를. 흔히 이제 무색계가 이제 무슨 처음이 공무변처인가요? 예. 네, 공무변처, 식무변처, 뭐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공무변처, 공간이 무한대예요. 지금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 이 공간이 무한대구나. 이게 이해란 말이에요, 이해. 그 상태를 계속해서 내가 무색해서 경험해야지 뭐 그렇게 계속해서 있으면 좋죠. 거기에서 오는 이득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번뇌는 차단이 되는 거니까는요. 그리고 식무변체예요. 그 공간 전체가 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다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해로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무소유처. 우리는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비상, 비비상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고 싼냐가 생겨나기 이전에 비상, 상이 아닌데 분명히 상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런. 그러니까 다 다른 데서 이렇게 얘기하면 막 욕먹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다, 그 또한. 근데 선생님 그거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그래요. 안게 우린 나 이게 말을 풀어서 그런 건데 그 상황은 그냥 여시 아해.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 응. 어디까지 갔어?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 근데 저랑 이해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군단께요. 이게 같은 걸 이해하면 같은 거지. 근데 다른 데서는 이거를 흥치뿡이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이 상태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돼야만이 그걸 이제 무색계 선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선정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이 하는 뭐 그런 것만을 아니고 그냥 보여주는 말 들으면서 바로 이해가 아 근단께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3계는 저는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3계를 또 다르게 보죠 부처님께서도 3계는 같이 있다고 하시죠 아 그런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어요 3계가 같이 있다라는 규제를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 네. 그럼 회장님. 근데 결국 어쨌거나 3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 말은 결국 본인의 생각이라는 걸 이해해 버리면 벗어나는 거예요. 무색계조차도 유의법이니까 거기서도 네. 거기서도 벗어나야 된다는 게 그게 실체로 보면 못 벗어나는 거고. 아, 요 또한 내 개념이다라고 이해하면 그게 벗어나는 거라고. 고직 멸도 멸도 아닙니까?
멸도하고 멸도. 아 같은 거요, 그게 다 이게 본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고집을 이해해 버리면 멸도가 오는데 이것도 그런 거죠. 똑같은 거라고 그게. 이해. 근데 이제 약간 이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여기서 맹점은 하나 있어요. 맹점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선정력이 깊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색이 딱.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도 틀린 건 아니고. 저도 그 경험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상태 들면, 그 상태 들어보신 분, 혹시 싹 사라져 본 거. 한 번. 짧게. 응? 왜 고기 먹고 있는데? 아니죠. 그 상태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런 고요함이 이런 게 차원이 달라요. 이런 알아차림의 요소는 이런 고요함, 이건 하고 차원이 달라요. 근데 이제 수행하면서 이제 깨어있는 사마디는 반드시 이게 훨씬 좋지만, 근데 이제 침 질질 흘릴 그런 고요함은 무색게 여기 뭐 말, 말도 표현 못하죠.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그냥 빗소리를 듣고 있는데 빗소리가 마음에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사유라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그 생각도 마음에 만들었는데 이렇게 그것도 좋아요. 갑자기 지금 제가 보통 표현하는 뭐 현상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이런 데 갑자기 앞에가 그런 게 싹 사라지면서 제가 뒤로 싹 물러났는데 아주 짧은 순간인데 그때 뭔가 아무튼 있었어요. 네. 그런 거여서 이제 방금 하신 뭐 침 지지율이 정도의 그런 어떤 선정은 아니었고, 근데 뭔가 이렇게 앞에가 사라졌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앞에가 사라졌어요. 뒤만 있었어요. 전혀 달라요. 이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정통적인 해석 방법은 그거예요. 그게 맞지만, 지혜로서도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틀린 건 없다. 라고 여시아해.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 그러니까 토달지 마라. 벗어나는 방법이 그 사마타 상정을 통해가지고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이해가. 그렇죠. 근데 벗어나지 못하죠. 왜냐하면 결국 그것도 이해로서 벗어나야 되는 거라니까. 지혜가 생겨요. 예, 지혜로서. 그렇게 상태가 되면 이제 아니 아는 마음 상태 그것도 막 집착해가지고 그 상태 계속 유지하려고 막 용을 쓰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무색하게 그런 경험해봐요. 이제 그거의 법이다 하고 이제 더 집착한단 말이요. 그래서 결국 이해로서 해야 된다니까. 이게 부처님께서도 초반에는 수행 관련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법이 이렇다. 법문으로만 이렇게 자 12개, 18초 뭐 법으로만 계속해서 막 두두두두두 막 알아내고 막 그랬단 말이요. 이해에 대해서 그냥. 예, 네, 이해, 이해로서. 얘기, 생각하는 게 합리적. 예. 네. 그래서 누가 사리불 존자한테 묻잖아요. 본인은 선정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되셨습니까? 나는 선정수행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어요. 그럼요. 선정 자체가 집착이라고 돼 있는. 집착이요. 집착이라고. 그래서 결국 하여튼 이해의 힘이 가장 좋다니까. 이거 보고 이해하면 그냥 그런데. 그 이해를 잊지 않는 게 이제 진짜 사띠란 말이요. 잊지 않는 거. 보고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 선생님께서 해설하는 거 보면 아, 그 틀에 넣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다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요. 어쨌든 모든 건 봤든 간에 본인이 그렇게 일체 유심주에서 벗어나는 건 그 어디에도 없다니까. 자기가 그렇게 견해를서 보는 거잖아요. 실제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꿈 허상인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 거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꿈 깨는 거라고. 이 꿈이 완전히 싹 사라져서 꿈 깨는 게 아니라 꿈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 이게 다 꿈이고 이게 허상 이게 실체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굳이 표현하니까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살아가는 게 아닌게 아까 생사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뻔했는데 죽음이 있다라고 이제 다들 사람들이 해요. 그 죽음이라는 것도 뭐예요? 개념이에요. 본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어떻게 알 거예요? 본인이 죽었는지는 몰라요. 옆에 사람들이, 아이고, 알지. 저 사람은 이제 숨 끊어졌으니까 죽었다라고 하지. 내가 딱 죽었는데, 나 죽었어. 모른단 말이요. 그러면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반대적으로 가야 돼. 상대성으로. 살아있는 걸 이해하면 죽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살아있는 걸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다라는 게 뭘까? 다들 살아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걸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다라는. 응? 사사하시면 내가 싸띠가 있는 게 살아. 살아있다라는 것도 본인 생각이요. 살아있다라는 것도. 요거는 조금. 생명이죠. 어렵긴 한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 또한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도 개념이에요. 다. 근데